이 집은 그 유명 유튜버들이 올만하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그 열혈 시청자 형철이 형님 만나러 그 형님 집 근처로 또 가고 있거든요. 기가 막힌 횟집이 있대요. 올해 나왔는데요. 야, 이게 그냥 서비스나. 뭐 두부김치, 고구마, 콩나물국, 은 이해 되는데 이 통닭이 그냥 한 마리 그냥 나와. 와. 야, 치킨을 그냥. 이 지금 형님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좀 먼저 일찍 왔거든요. 식당 촬영하게 되면 제가 미리 와서 뭔가 좌석 위치나 식당 외관들 촬영 먼저 하고요. 메뉴 같은 것도 찍고 뭔가 저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이제 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두부김치. 맛있어, 맛있어. 굴찜은 형님 오면 이제 주문할 거예요. 국물 너무 괜찮아. 통닭 나오는데 먼저 먹고 있을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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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님이 먼저 먹고 있으래. 와, 야, 이래서 유명하구나, 이거. 형님이 저번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집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와. 와, 이거 봐, 통닭. 아니, 횟집에 와서. 치킨 통닭을 서비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상차림 비용은 따로 받구나. 2,000원. 아니, 굴은 아니야? 아, 그럼 정정, 정정. 굴은 상차림 없고요. 네? 예. 네, 전 고향이 대구예요. 대구요? 대구에서까지 왔어요. 아니요. 대구인데 광주가 좋아서요. 광주로 주소 옮기고 살아요. 아, 알려드릴게요. 덕분덕배. 굴 작업하는 데 제가 지금 왔는데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해, 이거. 이게 왜 이러면 왔냐고 하니까 직원분이 말씀하시고 여기 호남수산은 저기 유통을 같이 한대요. 와. 어마어마해. 이게 여수랑 통영굴이 섞여 있는 거래요. 여기가 질이 좋대. 오! 아, 이렇게 세척을 하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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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멋있다. 수고하십시오. 오늘 사장님 이런 활동도 해요. 아니요. 자주 근데... 오시는 거야? 응, 자주. 아니. 사장님 얼굴 나왔게. 예상이 깊어갖고. 야, 굴 무한리필 두 개예요. 먼저 끓여놓지. 한번 끓여야 돼. 아니, 형님 오기 전에 절대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한 병을 까먹어 벌써. 뭔 술도 잔으로 안 먹고 이렇게 먹는데. 한 병 더 주세요. 옆에 있는 굴찜을 저쪽으로 이제 가운데로 센터로 옮기려고 하는데 뭐가 더 나온대요. 와!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네. 우후! 이거 보세요. 이거 광주 클라스 아닙니까? 진짜 이 호남수산 맛집으로 많이 나오고. 근데
회도 맛있는데 겨울에 굴찌네. 한 마리 안 먹는 거야. 형님 선물 있습니다. 아 옷? 아이고. 자 선물 왔어요. 엄마 임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어머니가 만든 옷이거든요. 아, 내년에 하와이 갈 때 입을. 제 어머니가 옷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제 거 만들고 남은 원단으로 덩치 큰 주위에 덩치 큰 사람 있으면 이걸 주래. 베트남 갈 때 입어야 돼. 베트남 너무 더워. 감사합니다. 내가 입고 찍어갖고 보냈지. 근데 이거 형님 소화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밖에 못 입어. 하나밖에 없는 옷인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못 입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옷인지. 선물로 받은 거 있고 그걸 주워가라.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사장님 출연하세요. 출동 준비. 아, 또 그래야지. 한 10분. 근데 저는 사실 생물을 먹는 거예요. 아, 그럼 빼서 먹어요. 뺄 수 있으면 빼서 먹어야지. 이거 제가 이 까는 요령을 알았는데요. 이걸 원상 폭격을 해놓고요. 이걸 얘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걸 이렇게 원상 폭격 시켜가지고 끓이면 잘 까져요. 틈이 딱 벌어져요. 열기가 올라가니까 그러겠네. 네. 그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입구 쪽을 거꾸로 뒤집어놔야 돼. 와, 아따, 마, 이거 뭘 봐. 사장님 채널 이름 묻고 관심이 있어. 워낙 여기는 유튜브에 많이 나왔던데, 오남수사는. 많이 나왔어? 어? 내가 좋아하는 네가 이야. 이야, 이거. 어디가 저었지.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나도 이거 좋아. 오남수 돼지. 오!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 괴롭지? 이 소리지, 아니, 맺혀. 아니, 이거 뭐. 계속 먹어. 이거 뭐 더 달라고. 그렇게 가난해. 우리는 한 번씩 먹었는데. 더 줄 수는 없네요. 아, 더 줄 줄 알아요. 많이 잘 드려야지. 줘야지. 아, 많이 잘 드려야지. 마지막 팥빙수 내준다. 아, 줘야지. 팥빙수 나와요? 그렇게 하라고. 왔다, 마. 왔다, 마. 그, 전라도 사투리 아니에요? 아니. 우와, 이거 오징어 비싼데. 우와. 신발 안 입고 왔고. 아, 좀 썰렁한데 했더니. 한 옷 두 개다 그러니까 온도가 딱 좋아져. 아, 뜨거워. 아, 참기름 넣었구나. 계란찜에 참기름을 넣었어요. 고소하네. 자, 한번 까볼게요. 좀 덜 익었는데. 저는 돼지고기도 약간 덜 익혀 먹어요. 나왔어, 나왔어.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진짜. 네. 일단 와사비 찍었습니다. 간장 와사비. 역시 생물에 가까워야죠, 저쪽. 아, 나는 좀 한 3분 이 정도 줄여야 돼. 아까 폰 빈다. 지어버린 말이 나. 생물 말이야. 형님, 바로 드세요. 맞죠? 땡크, 땡크. 이거 녹지를 깔쓰기만 해야 돼. 아니, 옆에서 누가 까지기만 한다면 되는데, 생굴로 먹어도 좋지. 아예 나는 안 익어버리거나, 아니면, 3분의 1. 득템했다. 홍아. 내가 여기를 2주 전에 왔다 왔어. 2주 전에? 그 사장님 알아보구나. 나 이거 여기는 5년 넘었어요. 5년 넘었다고? 사장님, 여기 몇 년 된 식당이에요? 아, 여기는 10년 더 됐대. 10년 넘었대. 10년 넘어서 먹고 집인데. 외국에 볼 엄청 비싼 거 아시죠? 못 먹어요. 이거 한 알에 15,000원씩 이래요. 9만 원. 다른 데 가면 굴이 저기. 이거는 크잖아. 컵. 이 집이 굴이 컵. 자, 하나 또 합니다. 제가 먹는 거 보세요. 얼마 먹는다고. 전국에 진짜 이런 집이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라고. 최고.
방울 짱! 형 이것도 안 보여드렸네. 형님 좋아하는 거. 발 따뜻할 때만 해요. 지금 막 제일 맛없는 게. 분홍 소주랑 드세요. 더 좋아요. 너무 좋아해. 저. 그러니까 대구 가면 우리는 대구 가면 아예 그 도착하면요 마트 가서 이걸 타고 들어가요. 그리고 들고 들어. 그러니까 오랜만에 아들 왔다고 뭐 오리고기 막 이런 걸 반찬으로 구워줄때 엄마 나는 분홍 소시지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햄을 먹지 스팸 그 이름을 먹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난 이게 더 맛있다. 저는 더 익기 전에 일단 이걸 뭐, 이걸 제 먹는 걸 먹어야 되는데 빼놓을게요. 왜요? 네. 온상복격 해두면요. 그러니까. 온상복격을 해두면 벌어져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쌍촌동이 금호동이에요. 여기는 쌍촌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금호동 상무지구 쌍촌동 중간이라고 봅니다. 아 아니 동네에 무슨 뭐 학교도 금호 초등학교 뭐 그 금호 그러는데 금호 끝자락 금호 끝자락 아 어중간한 접경지도 있구나. 와 왔다마 왔다마에서 왔다는 전라도고 나는 경상도고 원래는 매일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형님이 술이 좀 고팠나 봐. 오늘도 먹어, 내일도 먹어. 예, 지금 형님이 이게 또 토르표라고 하는 이것도 물에 타셨어. 이걸 뭐 이걸 물에 타서요 마시면 그 다음날 숙취해도 괜찮나? 저는 원래 숙취 없거든요. 자, 또 한번 먹읍시다. 와, 따다. 와 이게 남도 클라스 아니야? 와 겨울에 그냥 굴주로 광주 오면 목포까지 안 가요. 여수 목포 사실 목포가 아니라 여기가 더 싸요. 강진 장흥 강진, 장흥, 완도 그쪽으로 가야 돼. 사실 자연산이 너무 많아. 자연산 보면 이게 클 수가 없어. 그렇겠다. 이거 불껍질요. 이걸로 분필 만든대요. 낮은 칠. 분필 공장에서 가져갔어요. 원래 이게 옛날에 낮은 칠. 이게 산업 폐기물로 분류돼. 우와 완전 달걀이 하나. 와 이거 아 진짜 크다. 형 한 잔. 진짜 술친구 진짜 2023년 연말에 제대로 만났어. 이 친구가 상처가 잡았는데 그 다른 테이블도 회 드시는 분 없고 전부 다 불도 이 정도 이건 엄청 냉이. 사람은 취향이 달라. 우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원샷 해버려요. 원래 회식키면 나오는 건데 사장님은 그렇게 웃겨 주셨어. 제가 마늘 마늘 다진 거랑 청양 그리고 된장이랑 야 또 맛집 하나 뚫었다. 소금 이게 괜찮던데. 된장에 된장하고 이거 물하고 궁합이 잘 맞네.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굴에 대한 제가 정보 하나 드릴게요. 굴에 아연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남자들 정소 정관에 그게 아연 성분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정력제로 운영한 거거든요. 아, 예. 예, 카사노바가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카사노바. 근데 오늘 새로운 발견. 물은 된장하고 같이 하면 되죠. 그냥 된장 말고 이렇게 마늘 다진 거랑 같이. 겨울에는 강아지 겨울에는 수능으로 강아지 먹고 있지. 제주도 가서 이제 대방어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지금 한 통 거의 다 먹어갑니다. 더 추가해서 더 먹어야죠. 더 적은 거예요? 네, 네, 더 적은 거. 100점? 오, 많은데? 다 먹었어, 내가. 와. 맛있어. 사장님. 네. 너무 많은데 양을 좀 괜찮아? 세팅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여기 밑에 이렇게 깔아져 있어 그냥. 나 오늘 3분의 1만 달라고 했는데. 형님 화장실 가는 사이에 제가 뭔가 다 먹고 네 알았어요. 아 진짜 새로 나온 새로운 물인데, 와, 알큰이다. 왜 여기를 자꾸 꽂아고 있는지. 우리 소세지 하나 만들어요. 소세지. 소세지요? 네. 진짜 잘 드셔. 아까 오징어 그 무침 있죠? 그 양념에다가 넣고. 너무 맛있겠네. 무침이야. 식당 지금 만석이에요. 오디오 물려서 계속 촬영 안 돼요, 여기. 2차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2차 쓰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된 새해 되세요. 오늘 1차입니다. 아니, 뭐, 한 잔 더 해도 되고, 한 잔. 더 해도 먹자, 이거. 더 하고 싶다는 얘기야? 아, 술을 2차에서 끝내는 거지. 계획 중이신데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안녕.